경쟁할 수밖에 없는 촬영하면서도 그랬고 개봉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둘다 좋으면 좋지만 어쨌든 잘하려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함께하게 돼서. 미나 씨가 맡았던 그 명은이 역할은 제가 보기엔 미나 씨가 정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것 같아요. 진짜 촬영하면서는 막 차에서 되게 까칠하게 자꾸 얘기할 때 무슨 말만 해도 화내고 그럴 때 정말 얄밉더라고요. 버티는 것도 없으면서 말 많이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정말 참 동생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제가 연기하면서도 막왜 이렇게 까칠하지 얘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든게 정말 미나 씨가 그때는 그래서 더 불쌍한 연기했어요 저는 더 동생에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언니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까칠한 역할, 냉소적이고 그런 역할 정말 맡아보고 싶어요. 아마 효진이 언니가 맡은 음주 역할을 이렇게 선뜻 하기 어려운 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어쨌든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되고 언니라는 연주를 읽었을 때 그냥 저도 감독님이랑 딱 효지 언니부터 생각이 났듯이 언니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역시 촬영장에서도 그냥 언니는 이 언니가 연기를 하는 건지 원래 이런 언니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런 자연스러움, 여유, 막 그런 건강들이 저한테는 뭐랄까 좀 자극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더 편했고 물론 편한 관계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저도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점이 있구나. 아는 언니랑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언니랑 작업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